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광덕 의원님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자꾸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아는 걸 좀 말씀드리니까 후보자가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예. 오늘 아침에 이 표창장을 수여하는데 직인을 찍은 직원이 나와서 라디오에 와서 진술을 했어요. 이 추천한 교수가 YTN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추천을 했다. 봉사활동한 건 사실이다. 저는요, 한국당 의원님들이나 언론에 정말 부탁하고 검찰도 부탁하고 싶어요. 이게 2012년도 일입니다. 2010년도부터 했다. 그거는 오기라고 봐야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위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위조를 하는데. 2012년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려대학교 3학년 애가 영주의 동양대학교 내려가서 상 받아가 그걸로 대학원 가겠다? 그거 부산 의전원 가겠다? 총장상이 이게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데 부산 의전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총장상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서울대 의전원 들어갔다가 아니 저 입시했다가 응모했다가 그 다음에 환경대학원 갑니다.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그거 그만두고 부산 의전원을 가요. 제가 의전원 입시 요강을 다 봤습니다. 유일하게 부산 의전원만 총장 상위 입시 요강에 나와 있어요. 이거 있으면 기록해라.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2년 전에 예지력이 뛰어나서 서울대 의전원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산 의전원을 들어갈 텐데 부산 의전원의 요강이 총장상이 있으니 이 총장상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영주까지 내려간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셔서 해야 됩니다. 저는요 그 당시에 그 교수 그 표창장을 추천했다는 교수 얘기를 들어봤어요. 경북 영주에는 시골이라 방학 때 아이들이 다 서울 도시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이 없어서 마침 이 정 교수가 딸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가서 봉사 좀 해라. 실제로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라고 하는 학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의 결과를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잘했다고 표창을 준 겁니다. 이거 갖고 대학 가라고 준 게 아니, 대학원 가라고 준 게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을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좀 다른 질문 해야 되는데 이 동양대학교 때문에 자 그리고요 저 그 우리 저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인사청문회 17조에 보면 회피 재척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광덕 의원님 우리 김진태 의원님 이 지금 후보자를 고발해 놓고 있어요. 근데 고발해 놓은 사람들이 당연히 고발한 사람도 여기 와서 사실 따지겠습니까? 당신 나가라고, 당신 잘못이라고 단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게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유죄를 예단하고 단죄하는 그런 질의 앞에서 어떻게 사실이 밝혀지겠어요? 전 당연히 회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저 제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자 이게 사실이면 우리 주광덕 의원님이나 한국당 의원님 말씀들이 사실이면 이게 위조됐으면 청문회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거는 다툴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실인 거를 증명해서 갖다 주면 되는데 지난 20일 동안 한국당이 사실이라고 의혹제기를 해요. 처음에는 한 3일 걸려서 이제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 9가지를 갖고 왔는데 다 뒤집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반나절 만에 뒤집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 확인 안 하고 의혹이나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확인해서 얘기하고 만약에 확실히 있잖아요. 청문회에서 보면 안 됩니다. 검찰 수사에서 수사에 보면 미소지 아니냐 그러잖아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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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주광덕 위원님. 예, 주광덕 위원님. 그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해명할 수도 있고요. 뭐 본인 다음 또 질의 때 해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직접 예. 질의 순서 예외로 발언권 드리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나중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 됐어요. 더 말씀하세요. 예,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조국 후보자 고발한 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의자는 앉혀놓고 고발한 사람을 나가라. 야,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정말 적반하장이다. 예, 고발을 한 국민의 대표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모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동양대 직원이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찍어줬는데 뭐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우리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 자체가 원래 있던 직원을 정경심 교수가 와서 집요하게 요구해서 직원을 바꿔놨고 그 직원이 뭘 가지고 자기가 그걸 찍었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총장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직원이 그 말 자체로 위조를 자백한 겁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